주춤했던 한국 여자 골퍼의 발길이 다시 세계 정상에 바짝 다가섰습니다. 올해 첫 메이저 대회에서 김세영이 세타차 단독 선두로 내일 새벽 최종 라운드에 나서게 됐습니다. 정일동 기자입니다. 이번 대회 오랜 전통인 연못에 뛰어들기. 챔피언만의 이 특권을 올해는 루키 김세영이 예약했습니다. 후반 16번 홀이 가장 빛났습니다. 그린 가장자리 4m 퍼트를 성공합니다. 여기서 한타를 줄입니다. 스스로도 가슴 졸이다 한숨을 돌렸습니다. 흐름을 탄 김세영은 17번 홀도 정확한 퍼트로 연속 버디를 낚았습니다. 들어가요?